저희 강진군 다산박물관에서는 2018년 국립미술박물관 공동기획전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동기획전은 무인년 금날 다산이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다산과 강진 제자들이 모여 영원토록 신을 지키고자 맺은 다신계 절목이라는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신계란 떠나가는 스승을 위해서 다산의 제자들이 한데 모여 영원토록 유대와 관계를 지속해 나가자고 하는 믿음의 상징물인 것입니다. 전시의 주요 유물인 다신계 절목을 통해 1부, 2부, 3부로 구성하였고요. 이번 전시를 통해 다산과 강진 제자들 간의 신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공동기획전의 전체적인 그 구성에는 다신계 결성의 배경이 되었던 다산 초당을 공간적으로 재현하였습니다. 전시 내부에 다산 초당의 건물인 동암, 그리고 서암, 그리고 연지 석가산을 그대로 구현하였고요. 그 안에서 스승과 제자들의 의리를 살필 수 있는 여러 전시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부는 서암 형제처럼 공부하다입니다. 다산의 제자들이 다산에게 배웠던 여러 학습서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산은 주로 초학자들을 위한 교재로서 기존의 천자문이라는 교재가 있었지만 이것은 아동들의 인지 발달 과정을 무시하였다고 판단을 하여 스스로 초학자들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전시 1부에 구성되어 있는 아학편이고요. 이 아학편은 후대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필사로 인해서 계속 집안과 제자들의 집안에서 아동들을 교육하는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지나면 재경이라는 책을 스스로 집필을 하여 초학 단계를 넘어선 그런 제자들에게 이 재경의 좋은 문구들을 가르치고 이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으로 효경과 사서 삼경을 배울 만하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의 주요 유물로서는 다산과 다산 제자들의 친밀함을 볼 수 있는 요조첩,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먹과 종이가 귀할 때 아이들이 글씨 연습을 할 수 있는 분판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체험물들도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부는 동암 다산에 살다입니다. 2부의 주요 유물로서는 다산이 즐겨했던 차 생활을 알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차를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기구들, 그리고 차찬, 다산이 얼마만큼 차를 좋아하고 차에 대한 그 조예가 깊었는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관찰류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3부는 다신계 신의를 지키다 입니다. 3부에서는 이번 전시의 주요 유물인 다신계 절목과 함께 다산의 제자들의 업적을 볼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신계 절목은 떠나가는 스승을 위해서 제자들이 기록한 유물로서 다신계의 목적 그리고 구성원들이 기록되어 있는 주요한 유물입니다. 이 유물을 통해 스승과 제자 간의 신의의 가치를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다산 제자들 중에서 방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스님들과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다산의 여러 제자들 중에는 각기 다른 전공을 선택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 학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천문, 그림에 능한 제자, 여러 제자들이 각자 자기의 재능을 더 발전시켜 나가서 훗날에는 거기에 대한 자신만의 저서를 집필하였는데요. 그러한 다산 제자들의 학문적 업적을 볼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재에는 조금 희미해져가는 스승과 제자 간의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그때의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제간의 관계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써 오랫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돌보는 사제 관계가 대를 걸쳐서 맺어짐이 지속되었듯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전시입니다. 다산 초당이라고 하는 것은 강진군이 이제 복원을 하여 지금 현재 동암 그리고 서암 그리고 다산 초당 본건물 그리고 연못 그리고 그 이후에 지어진 천일각까지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자료인 초이가 그린 다산 초당도를 보면 제자들이 기거하였던 서암과 스승인 다산이 공부하였던 동암 그리고 그 가운데 연못이라고 할 수 있는 연지 석가산 이렇게 다산 초당은 단초롭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의 복원은 이러한 유물들이 발견되기 전에 복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산은 스스로 학문적 업적을 남기고 이것들을 모두 수십 명의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조수를 이루어낸 장소이자 사제관의 신의가 싹 튼 공간입니다. 저희 다산박물관은 다산의 업적과 학문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으로서 2014년도에 새롭게 개관하였습니다. 다산박물관의 전시는 다산의 출생부터 시작하여 관직기 그리고 유배기를 거쳐 다산과 다산 제자들이 이루어낸 학문적 업적들까지 순서대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산박물관은 다산과 다산 제자들의 학문적 성과와 업적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자료들을 발굴하고 연구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전시 그리고 체험, 교육을 통해 박물관을 한층 더 발전시킬 계획이고 더 많은 관람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산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